안녕하세요. 열공TV 시청자 여러분, 권혁입니다. 오랜만에 얼굴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한사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팩트체크가 이제 계속 반복이 좀 됐고, 그리고 사실 팩트체크 이제 좀 종합판을 좀 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그동안 했던 걸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피해를 보셨던 미국의 많은 한인들 중에 저희가 자꾸 언급을 하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안 들어가면 영상 자체에 또 이렇게 좀 임팩트가 좀 적고, 그분들이 실제로 피해도 가장 많았는데도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그분들도 불편해하시고, 막상 언급하는 저희도 굉장히 좀 정천수 PD님이나 저나 좀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제가 조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좀 올리는 거가 제 입장에서는 좀 더뎌졌고, 또 편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좀 죄송한 부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편집하다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동안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LA에 있고요. 다음 달이면 정천수 대표의 말대로 그 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 대표님이 원하시는 기대치가 너무 높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입만 조금 나불나불하는 스타일인 나불랑이 기자인데요. 나불랑이 기자라고 해도 정도는 지키려고 하고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윤리, 취재윤리, 기자윤리라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취재하려고 하고요. 저는 나불랭이었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열공팀들의 그 좋은 학벌을 가진, 훌륭한 학벌을 가진 그분들을 그동안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분들보다는 최소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서 다양한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능력의 테스트, 저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궤도가 좀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길 미리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을 이제 제가 다음 달에 갈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미국 생활을 제가 잠깐은 정리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를 하는 거를 저 혼자 정리하는 부분은 저 혼자 정리를 조금 하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당분간 한국을 방문하면, 당분간 지내는 동안 미국에 이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기 현지 한인들에게 좀 사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요 시간쯤에 제가 시애틀로 아마 날아가고 있을 거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처음 해보는 거지만 그쪽에서 권혁TV를 통해서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현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를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도 만나 뵙고, 또 저희에게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건 정말 만남이 성사돼야 들어볼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그걸 약속은 못 드리는데, 제가 조금 내일 방문을 하는 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시애틀, 워싱턴 DC, 텍사스, 휴스턴에서 미국 서부와 그 다음에 동부와 그 다음에 중부를 한꺼번에 다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정지를 지금 여정을 좀 잡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열린 공감 요 상황에 대해서 더탐TV에 많은 얘기를 듣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양쪽 다 듣기 싫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저희 쪽 얘기를 들어주셔서 또 자꾸 이제 좀 중간지대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날 수 있는 분들만 만나는데, 우선은 급한 대로 짧은 기간 2박 3일인데 제가 비행기에서 하루 자고요. 그래서 1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몸은 좀 피곤한데, 많은 한인분들을 되도록이면 여러 지역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많은 한인이라기보다는 그중에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저희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릴 수 있거나, 또 이미 오해를 풀으셨던 분들, 아니면 오해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제 실시간, 또는 그 영상을 제가 그때그때마다 보내드릴 테니까 열공TV 또는 저희 권혁TV를 통해서, 권혁기자 나불행으로 제가 바꿨죠. 왜냐하면 뭐 이름도 많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저는 정말 기자급이 아니고 나부랭이급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못한 그 사람들이 보도하는 게 싫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강제로 유튜브를 하게 될것 같고요. 구독은 많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구독자가 늘어나면 이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제가 좀 많이 좀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정말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 바라지 않고요. 다만 제가 이 다녔던 그 길에서 만났던 분들하고는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을 좀 남겨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TV를 열었고요. 그래서 그 제 권혁 기자 나부랭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까이 가고요. 그 영상의 많은 부분을 편집해서 또 열공 TV로 정 PD님하고 같이 하는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간략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는 자리, 그리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했던 거는요, 그 기운내자라고 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정천수 PD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의 계정이 아마 미국 쪽의 계정이 연결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분의 계정을 미국 쪽에서 많이 좀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분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미스 USA라고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좀 뒤져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페이지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제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미주에 있는 미스 USA라는 사이트에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미시 USA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보를 받고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봤더니 게시물이 삭제됐대요. 근데 마침 제가 어제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댓글이 거의 한 80개가 달렸고요. 물론 이제 같은 분들이 반복돼서 좀 하기도 하셨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어쨌든 그 기운내자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미국에 기운내자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 왜냐하면 유튜브 계정이 미국 계정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좀 취재를 하려고 해서 제보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기운내자 말고, 그리고 또 누구죠? 유나씨 TV. 그분이 마침 시애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아는 시애틀에 계신 분들하고 연락이 좀 된 상태더라고요. 그 이전에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취재하려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차피 더탐 TV에서 많은 그분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또 손혜연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허지한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굿모닝 충청의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좀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런 걸 좀 듣고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을 한번 취재를 좀 하려고 한번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어제 이제 미스 USA에서 며칠 전에 그분들이 올린 글을 받고 거기에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지금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 게시물이 삭제됐대요, 여러분. 게시물이 지금 삭제가 됐고, 게시물이 삭제가 됐다라는 건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주장하고 거기에 갑론을박에 달렸을 때 내용이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을 다른 분들이 정면 반박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용이 저희 단톡방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명인 분도 참전을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봤던 내용은요, 이 글이었습니다. 그 삭제된 글이 이 덧글이었고, 내용은, 위에 내용은 그 기운내자 유튜버가 이종원 PD에 대해서 후원금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페이팔에 관련된 얘기를 10여 분에 걸쳐서 막 이렇게 쏟아내서, 그분 이제 샤우팅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짜증내듯이 막 얘기하는 거. 저도 참 그거 듣고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짜증내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저렇게 하는 건, 물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있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걸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조금 정서가 좀 맞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정서가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런 말투 자체가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말투로 좀 들리고, 더더군다나 그냥 계속해서 어떤 의혹 부풀리기, 대신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그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만 계속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내달리는 스타일의 그런 유튜버 방송, 굉장히 좀 저한테 교훈이 되는 방송이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종원 개총수님을 계속해서 지금 요 며칠째 계속 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더탐욕 TV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손혜원 씨가 하는 방송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막 돌려서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꽃미남 TV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다들 그 주장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가해 방송이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정청수 PD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청수 PD는 피해자고 그다음에 개청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피해도 가해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들어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게 입장 뭐 대변해주는 것도 아니고 야 이 너희들이 입장이 그러니까 이쪽 입장은 이렇대라고 해서 방송하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다른 거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그 미국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한국 얘기 이제 주로 하실 때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어요. 말씀도 못 드리고 있고. 근데 그 기운내자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유나시 TV라는 분이 느닷없이 이제 참전을 하셔서 이종원 대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그분들이 미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미국에 같이 있으니까 동시간대니까 뭐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 좀 취재를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해서 기운내자님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제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시 USA라는 사이트에 어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글이 있었는데 거기 한 80몇 개의 덧글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한국 정치 게시판이었어요. 이 게시판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글을 올렸던 게 그 기운내자가 방송했던 썸네일 몇 개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방송 이종원 PD가 페이팔 통해서 개국본의 후원금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고 요 몬트 블랭크라는 친구가 나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지금 비꼬고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키미님이라는 분이 참전을 해주시고 요 몬트 블랭크가 이렇게 반말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몬트 블랭크라는 분이 혹시라도 그 기운내자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을 조금 하고 있었고요. 저는 어쨌든 그저께 했던 정 PD님의 방송에서 기운내자와 그리고 그 유나시 TV에서 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의 주장을 계속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이쪽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좀 가운데로 와주십사 하는 방송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취재를 한번 해보겠다,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다, 뭐 취재도 아니었죠.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연락처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기운내자님은 뭐 워낙 기운내자 유튜버는 뭐 워낙 뭐 16만 몇 차, 17만 명이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 걸 안 보셨겠지만 제가 인터뷰한 그 잠깐의 시간을 그 정 PD님 방송을 본 저기 유나시 TV라는 그 분의 청취자, 시청자가 또 그걸 거기다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끝내고 유나시 TV로 한번 넘어가 봐서 그분들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이 페이팔로 들어왔다고 개총수께서 얘기를 하니까 교민들이 그럼 10원씩 냈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뭐 돈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 있을 텐데 그만큼 사람이 모였을 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몬트 블랭크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글을 오해하셔가지고 교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후원을 받았으면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서글프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또 키미라는 분이 잘 모르시면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누가 서글퍼해야 하는지 좀 알아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글이 오가다가요. 드디어 저희 단톡방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민들의 헌금, 요 몬트블랭크가 그 입 바른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팩트 체크가 조금 덜 돼 있다라고 제가 좀 판단이 되고요. 몬트블랭크님 만약에 이 영상을 저희 걸 혹시 보고 계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저는 항상 취재나 또는 인터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참전을 하시다가 이 글을 어떤 분이 이제 보시고 저한테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개청수님도 좀 까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까이고 있다가 몬트 블랭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론을방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키미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제 혼자서 싸우고 계셨어요. 여기에서 갑론을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기운내자가 맞는 말을 했다. 그리고 시사타파 안 본다. 이렇게 부정적이 좀 많이 왔어요. 부정적인 의견이 왔다가. 여기 이제 페피노님이 이제 갑자기 또 참전하셔가지고 또 이제 도와줬다라기보다 이제 또 얘기가 또 오고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악의적인 거짓글 신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을 많이 이렇게 글씨를 좀 써주시더라고요. 페피노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여러분들 요 분이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이신데요. 요 분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 분이 저한테 신고도 해주셨고,
이 게시글 뭔가요? 기운내자는 모두가기 전문, 저 혼자 잘난 손혜원 씨한테만 사랑받는 이상한 유튜브 채널 아닌가요? 과연 주둥이로만 난치하는 기운내자 저 여자는 시사타파를 힐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기운내자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코인팔이 작작하고 손혜원은 그냥 오빠 화장품 많이 팔고 목포 오칠학원 열심히나 운영하시죠. 사실 제대로 된 오칠 실습은 통영나전 7기 박물관을 권하고 싶지만요. 요 통영나전 7기 박물관을 손혜원 씨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운내자 TV 따위는 그따위 저격 방송을 계속한다면 채널이 날아갈 것 같다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센 어투로 말을 하죠. 거기에 이제 페피노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드디어 고고하게님하고 몬트블랭크님하고 맞붙습니다. 요거 뭐 제가 이거는 정말 유튜브를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요 시간을 때울 수 있어서. 자, 유튜버를 믿지 못할 인문, 유튜버가 믿지 못할 인문이 그의 메시지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유아틱한 논리 전개인가? 그럼 이종원의 말은 어떻게 믿나? 입만 열면 거짓말해.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하게님이 말싸면서 절대 지지 않는 저희 중에 저희 댓글 저희 저희가 아니죠. 그 단체 카톡방, 열린공간 단체 카톡방의 파이터입니다. 거기서도 항상 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원글 몬트론 블랭크님이 기운내자는 아닐 것 같고 유나씨 TV 본인인가요? 처음으로 정치방에 글 올리면서. 그러니까 몬트블랭크는 아이들이 이제 만들었을 텐데 이게 최근에 만들었고 또 정치방에는 처음으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정치방에 글 올리면서 무슨 이따위 유튜버를 해서 미씨님들 보시라고 노이즈를 내십니까? 님이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남의 은행 계좌를 깔아말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말은 이곳에서 할 말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고발하면 됩니다. 정확한 팩트죠. 공개적으로 여론에 뭐 기대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좀 잘못된 정보 주장을 막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불만이 있으면 고발하면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고발하면 됩니다. 고소인가요? 괜히 열리님이라고 아무 소리나 해대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운내자랑 유나 씨야말로 법대로 처리받나 안 받나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이혁진이랑 임마리하고 친구인가 만일 그렇다면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열린공감 시민포탈 때문에 그 정천수TV가 열린공감 정천수TV가 미국을 방문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많이 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스 US의 이 글이 올라와서 무려 8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스 US에다가 글을 올린 걸 본인들이 삭제를 하게 됩니다. 몬트블랭크가 삭제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뜨면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삭제된 게시물. 이렇게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주장하려고 개국본의 이종원 PD를 음해하려고 올렸다가 기운내자의 그런 유튜브 방송 올렸다가 덧글에 갑론을박을 통해서 정리 자체는 그 고고하게라는 아이디를 쓰는 그 분의 내용으로 정리가 됐고 그 내용의 끝이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을 지운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그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이분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아, 제가 동영상을 따로 안 보고요. 아, 동영상이 어떤 분이냐 하면 유나씨 TV라는 분이 동영상을 제가 한두 번 봤더니 뜨더라고요. 지금도 뭐 실시간으로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이렇게 틀어놓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는 3만 6천 명 정도가 되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여기. 권혁 기자, 유나씨와 기누회장님께 연락하렴. 정천수, 또천수. 그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권혁 기자 유나 씨와 기운내자님과 연락하려함. 정천수 씨 음란 사이트 운영 판결문. 시사타파는 유나 씨와 기운내자님을 찾고 있는가? 왜? 라고 본인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세트를 가니까 전화 한번 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정말 없고요. 그냥 대화하려고 그래요. 대화. 저 나쁜 사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말표 들어보시겠지만 뭐 저 나부랭이급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빼고는 짜증도 안 납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괜히 욕먹었어요. 괜히. 정말 어이가 없게 괜히 욕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괜히 욕먹는 걸 저는 당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나 씨 TV님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종원 PD에 대해서 말한 거를 제가 이종원 PD하고도 친분이 있고 또 연락을 해봤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그 권역 천수 밑에 있는 열공 기자 맞죠? 이렇게 이제 저를 욕하잖아요. 천수나 권역이나 도찐 개찐 이렇게 저를 욕하잖아요.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권혁 기자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권혁 기자님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미국의 법이 무서운지 얼마나 아시죠? 권혁 기자님 미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I think you know what I'm saying. No. 제가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미국이 법이 무서운 줄 아는데 왜 남을 그렇게 험담을 합니까? 한국에서 떨어져 있다고.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고 전화를 한번 드려볼 텐데 신고를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분이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를 모르고 방송을 해서 어떤 분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자인데 한번 인터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고 정말 신고가 된다면 저는 이런 걸로 신고를 당해본 적도 없어요. LA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취재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취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신고도 당해봤어요. 근데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문제가 됐던 적이.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냥 그런 내용을 다 방송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남을 욕했는데 다른 걸 다 그렇게 했는데 본인한테는 연락을 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 본인이 그렇게 한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욕먹잖아요. 본의 아니게 지금 욕먹잖아요. 제가 하는 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정천수 대표 그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미국에 있는 이분들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인터뷰하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연락 줘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유나님 때문에 이렇게 욕먹잖아요. 권혁은 무시하세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무슨 심한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한테? 저는 여러분들한테 심한 말 안 했어요. 권혁 기자는 엮이지 않는 게 좋을 듯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죠. 저는 심하게 얘기한 거 없어요. 저는 유나 씨하고도 통화를 혹시라도 하게 되면, 통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신 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본인이 판을 깔아줬고 당사자인 제가 유나 씨한테 얘기를 하는 게 통화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번 연락을 좀 드려볼 텐데 연락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나님은 제가 내일 시애틀을 가니까 한번 연락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웃겨 죽겠어. 어? 아까 제가 혼자 읽었죠, 이거. 이 권혁 기자의. 자, 권혁 기자가 이렇게 남겼어요. 아까 저 혼자 읽어서 보여드려요. 권혁입니다.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넘버 좋겠죠? And, 지메일 넘버, 블라블라블라, 좋겠어요. 그리고 기운내자 하고, 유나씨 TV 연락처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라고 딱 되어 있죠. 분명 여러분들 보셨어요. 권혁 기자 나부랭이 TV의 주인인 바로 권혁 기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나님 집 안 찾아갑니다. 왜 제가 유나님 집을 찾아갑니까? 저도 바쁩니다. 그렇게 신가지 한가하진 않고요. 그래서 유나님 집은 절대 안 찾아가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아무나 안 찾아갑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정말 찾아갈 만한 사람이에요. 찾아가지요. 저도. 네, 그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짜뉴스를 조작한 일도 없고요.
제 팩트 체크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분들이. 네.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권혁 얼굴 보면 진짜 안 좋음, 조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권혁 그놈 뒷조사하고 다니나 보네, 일반인을. 아니, 유튜브에서 자기 얼굴 까고 남을 욕하는 게 어떻게 일반인입니까? 이게 나오는 순간 그냥 다른 사람을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글도 여기다 왜 쓰냐면, 여러분들 글을 다, 여러분들 왜 보이게 쓰냐면, 이런 게 다 여러분들 그냥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없어요. 그냥 저를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거기서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한 서너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두세 시간 동안.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그 정천수 대표 방송을 통해서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여기서 같이 욕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방송이 보통 이런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 본인 봤어요. 이게 다예요. 연락처 아시는 거기 말투도 그 이거 외에는 저는 뭐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제 전화번호 오히려 깠죠. 편하게 전화하시고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연락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대화해보겠다고, 통화해보겠다고. 그게 다예요. 네. 여기도 물론 뭐 댓글을 저희가 좀 심하게 좀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여기에 있는 분들처럼. 근데 이게 답니다. 이쪽 입장에서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유나씨 TV는 시애틀에 가서 시간이 되면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유나님 전화 받으셔서 제가 만날 용기는 없을 것 같아요. 감히 만날 수는 없고 통화하셔서 아 이러이러한 입장이었고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이정원 PD하고는 이러이러하게 좀 통화를 해보겠다라고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상대방 입장을 들어야죠. 그냥 자기가 막 해놓고 너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라라고 하고 대답 나오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한번 통화를 해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짧게 끝내고 싶었는데 또 길어지는데 아 미시 USA에서 미시 USA에서 그게 없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시 USA에서 없어졌다. 올린 글들이 없어졌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유나씨 TV에 관련돼서 유나씨 TV의 방송에서는 제 이름이 거론이 돼서 제가 마찬가지로 유나씨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습니다. 상황. 그리고 다행히 기운내자는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갈 때까지 혹시 또 아직 잘 안 돼, 뭐가 있으면 저도 한번 취재를 해보고요. 제가 이정원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많은 취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운대자 같은 경우에도 워낙 방송 자체가 지금 완전히 왜 저렇게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정말 취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방송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종원 PD님 까는 거예요, 까는 거. 이렇게. 계속, 최근에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공교롭게도 시점이 손혜원 씨가 그 이종원 대표를 막 이렇게 힐난하게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천수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팩트체크로 검증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막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써놓는 건 정말 너무한 거잖아요. 본인 주장이잖아요. 이거 명예훼손에 이거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 걸립니다. 이거 정말 걸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이런 거 다 걸립니다. 아무리 유튜버라도 이거 다 걸려요. 이거 걸리면 더더군다나 한국에 계시다면서요. 미국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네,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취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굿모닝 충청의 정문영, 기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 8월 1일부터. 정 기자님, 권혁입니다. 우선 통화 감사드립니다. 정천수 대표님 미국에서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5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저는 함께 했고, 정천수 대표가 미국에서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있었고 저는 5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함께했습니다. 여기에는 옵티머스 사기 이혁진 씨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임마리 씨가 일정 잡는 것과 운전하는 것 등 이혁진 씨가 담당했습니다. 저는 취재 일부 운전 등을 담당한 중간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옵티머스 이혁진 씨를 방송 인터뷰하면서 지인으로 알게 됐고 이래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화를 할 때는요, 저희 입장, 정천수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거, 8월 7일 날도 정 기자님 왜 계속 따옴표 기사만 쓰시나요? 저나 정 PD님은 반론 취재 기사 인터뷰를 아예 해주지도 않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썼고요. 정 기자님 오전에 연락 좀 드릴게요. 저희 입장도 좀 실어주세요. 꼭 더탄 보도만 싣지 말고요. 제가 정확한 정 기자님 입장과 저희 입장 그대로 인터뷰를 하고 녹음할게요. 저에게 물어보시고요. 또 망명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죠. 현지 한인 인터뷰 해보셨나? 이거 보셨나요? 또 일요일날 또 얘기를 했습니다. 8월 14일 정 기자님 카톡 통화라도 좀 해주시죠. 시사타파권하고 김디 시사브런치하고 열린공감하고 더탐 방송 따옴표 기사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발 중간에서라도 방송해 주시고 반대편 입장도 좀 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또 어제 또 연락드렸어요. 정 기자님 권혁입니다.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따옴표 기사 좀 그만 써주시고요. 아무리 강 기자는 잘 아신다고 해도 기자가 사실도 진실도 보도해야죠. 그랬더니 정문영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화보다는 하시고 싶은 말을 카톡으로 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따옴표 기사라고만 하지 말고요. 사실은 초반에 열린공감에 관련된 내용이 굿모닝 충청에 올라왔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약간 열린공감의 강진구 씨가 보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저쪽은 반론 보도를 하지 않, 아, 반론을 잘 하지 않고 있어서 못하나 보다 취재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취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그냥 따옴표 기사로 조중동 하듯이 그냥 실는 거예요. 정문영 기자가. 그러면서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종원 대표도 계속해서 기사가 열린공감에 나오다 보니까 이종원 대표도 이제는 까는 거죠. 이분이 정문영 기자가. 그렇죠.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열공 정촌수 음란 사이트 운영 전과 범죄 전과 음란 사이트 운영 범죄 전과 맡아둬 그만 이렇게 해서 뭐 말을 해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밑으로 해서 쭉 보면은요 하소연처럼 내뱉은 푸념이다 페이스북에 같이 주절거렸다 그리고 강변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얘기를 통하더라도 그냥 저쪽 기사를 똑같이 하는데 기사를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의혹을 들춰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송두리째 까발리고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거쳐 87년 11월 군을 제대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죠?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난 셈이다. 팩트체크를 어떻게 한 건가요? 이와 관련 허지연 리포트 액트 기자는 허지연 리포트 기자한테 팩트체크를 했어요. 귀띔했다. 이렇게. 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 이거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취재를 하셔야죠. 다른 사람 주장 말고. 허지연 씨는 지금 저기 더탐 TV 편이잖아요. 그쪽 사이드.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정천수 대표 편이라고 볼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중간에서 보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천수 대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를 제가 한 것만 말을 했고요. 저는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냥 글을 쓰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결문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왔잖아요. 그죠? 정 기자님이. 그러면 정천수 대표랑 인터뷰하세요. 왜 군대가 긴지, 왜 미성년자 성추행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다 그분들 주장만 있잖아요. 허재현 사이버 폭력의 활동 중단 선언, 사기꾼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종원 대표 사진 이렇게 올려놨어요. 시공TV 정 대표 무엇 때문에 망명 얘기가 나왔나. 그리고 나서 이거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정문영 기자님, 이거는 기레기라는 소리를 딱 맞게 듣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정 기자님이
뭐 방송을 좀 나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방송 나가서 실제로 말씀도 하시는 분이 결과적으로는 왜 그렇게밖에 방송을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정 기자님이 이런 방송이 있다면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 이런 방송도 한쪽의 주장만 싫었다고 얘기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건 합니다. 제가 지금 뭐 많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어쨌든 했고요. 허지영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허지영 기자도 제가 8월 2일 날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요. 페북에 올린 이정원 대표 글과 정천수 대표의 글에 대한 내용과 그간에 걸쳐서 시공에서 방송하신 내용 또는 허 기자님이 방송하신 정천수 대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다. 금방 전화 드렸었었다. 한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천수 과거 관련 내용에 대해 권혁 기자님에게조차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정천수 본인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시민사회를 지키기 위해 그저 정천수 관련 재판부에 관련 내용 제출하고 있는 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이야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시공과 열공이 함께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허 기자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허 기자님은 그래도 한발 뒤에서 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나 정 대표님의 의견을 반론도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전과 내용이에요. 아마도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뭐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없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는 어쨌든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정천수 대표가.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그만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받았잖아요. 판결을 법적으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판결을 받았고 전과는 있어요. 있겠죠. 벌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그거 끝났어요. 어쨌든 끝나서 지금은 여러분들처럼 그 저기 이런 말 드리고 싶지 않지만 허재영 기자님도 무슨 과거에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걸 가지고 까기 시작해서 너왜 기자질 하냐? 이러면 그게 좋겠냐고요. 마약하고 이거랑 질이 다르다? 아니잖아요. 질이 어딨습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거지.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열린 공감 잘 키워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하고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과거를 샅샅이 캐가지고 고등학교 때 일기장까지 나올 기세고 정 PD님이 농담으로 얘기한, 정 PD님이 농담으로 얘기하는 이제는 정 PD 여자였다라는 말까지 나올 기세를 이렇게 지금 까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뭡니까? 저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임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라고요. 해임에 관련돼서만. 해임에 관련된 논리가 너무 궁색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연락을 지금 안 받았잖아요. 어제도. 근데 읽기는 하셨잖아요. 통화 좀 하자고. 저랑 하실 말씀 없다고. 국제전화요금 제가 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자를 취재하는 기자라고. 저는 그냥 기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서 기자 나부랭이입니다. 왜 나부랭이급도 안 되는 역할을 그렇게 하십니까? 롤을. 그 부분들이 저는 너무 답답했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가면 또 한국에서 맞게 또 취재를, 한국에 맞게 취재를 하겠지만, 제가 내일부터 이제 시애틀하고 워싱턴하고 텍사스를 방문해서 현지 한인들을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한 서너 명, 더 많게는 10명까지도 만날 수 있는 계획은 잡았습니다. 근데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그쪽에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가는 그 동안에는 아마 비행기를 타고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열공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저쪽 사람들 저쪽으로 갔으니까 정말 열린 공감은 저희 거잖아요. 다 같이 열린 공감 재건에 힘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이분들은, 팩트체크를 이분들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나쁜 놈 잡는 건 둘째 치고, 우리 진영에 이런 어떤 간자들을 많이 좀, 이분들 간자라는 게 아니라, 간자들을 좀 많이 찾아내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또 제가 할수 있는 내용들, 미국에서 할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저도 아름아름으로 이제 경향신문도 알아보고 또 다른 쪽으로 루트를 알아보니까 강진구 기자나 박대웅 기자나 RTV에 관련된 내용이 또 정말 많더라고요, 내용도. 그래서 그건 뭐정 대표님도 또 많이 아시니까 나중에 또 방송에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내용 말씀 안 드리고 있고 또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녹음하는데도 그냥 뭐 계속 술술술 시간이 가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거 편집 많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점, 제가 말을 좀 버벅거리는 점 이해 좀 해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대본 없이도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그 감정으로 얘기돼야 이 사람들한테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지, 할수 있지. 대본으로 하면 더 까고, 대본으로 하면 덜 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감정 그대로 방송했던 거 중에 혹시 실수라도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기훈내자님하고 윤아 씨는 절대 제가 괴롭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입장도 좀 들어달라. 본인들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내뱉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입장 들어달라라고 하는 방송을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정문영 기자하고 허지현 기자한테도 따옴표 기자 내지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주장만 기사로 쓰는 기사, 방송하는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반론도 좀 채워주십사, 기사로 좀 내주십사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두일 시사 브런치 통해서 국민의힘 충청에도 나가서 그분들 주장 그대로 실어주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사실. 권혁의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또 찾아뵐 수 있는 시간 많이 마련하고요. 제가 뭐 좋든 싫든 제가 이제 강제로 참전하게 됐으니까 권혁 TV 통해서 많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는 뭐 라이브는 처음 하기 때문에 아마 실수가 많을 건데 실수는 실수대로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더 그쪽에서 좋은 정보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